종이야 너는 농구 선배가 허재야 서장훈이야. 야 서장훈이지. 연생이잖아. 어머니가 되게 많이 고생을 했지. 엄마가 다 엄마야 다 엄마. 그거는 내가 한 수이지 지금은. 아니지. 맞지. 네가 아들이 그래도 아들이 잘한다라고 얘기해야지. 저걸 또 이겨먹으려고 아들한테. 장훈이 왜 또 불렀어 나. 어? 아 그 이거 오늘 너는 이거 일 좀 나. 고등이 너도 왔어 왜 불렀어 나. 내가 기가 바로 잡히겠는데 이거? 내가 안 불렀다고요. 해장하려고 지금 오늘 온 거야? 여기 학생 회장은 뽑히자마자 도망갔다며? 어! 뽑히자마자 도망갔다며? 어! 연기력이. 아니 회장이 도망갔다고요? 회장하려고? 아 회장하려고 거지. 진짜 뭐냐? 진짜, 진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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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하러 왔는데 회장 허재! 아 뽑혀서 도망갔다며 지금 올라왔지. 오. 그래 이제 우리가 일단 누구인지 알려줄게. 어. 허재 너부터 해봐. 어? 허재 너부터 해봐. 어? 자연스러워. 허재 자신있게 해봐. 뭐, 자기소개하라고요? 어. 자기소개부터 해봐. 아직도 죽지 않은 농구 대통령 허재다. 예, 허재가 농구 허재! 많이 틀렸지? 전설 대통령. 전설. 홍이도 소개해 봐. 홍이도 나는 누구야? KBL 최고 인기남 허웅. 했는데 다시 농구 코트로 돌아 KBL에서 뽑은 어 기다리 지른 그 역대급 농구 플레이어 레전드 1위 1위야 에이. 정말 나래 블루버드의 전설이지. 어 그래 원주인데 네가 그동안 줄기차게 얘기했던 진짜 나래 블루버드. 아 얘 맨날 나보고 나래 블루버드라고 사실 뭐 영상도 좋아하는 그래서 허웅이 대단해. 허웅이 이게 또 1등인 게 알겠어. 그렇지만 허재가 좋은 DNA를 물려준 거잖아. 그럼 네. 슈퍼 DNA. DNA를 물려줘서 고마운데 일단은 아버지를 떠나서 본인만의 길을 개척하려고 쟤는 대학도 서장훈을 닮고 싶다 해가지고 연대로. 아, 군대는 안 가고? 웅이만 보낸 게 아니라 그 밑에 훈이도 연대 나왔어요. 애들 둘 다 내 후배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허재보단 장훈이란 얘기잖아. 그러겠다. 아니, 당연하고. 그리고 사실 아니야 얘네들의 의지에 상관없이 엄마가 보는 거야. 맞아, 엄마가 좋아해. 홍아, 이거는 아빠와 상관없이 종이형은 농구 선배가 허재야, 서장훈이야. 야, 허재야, 서장훈이야. 야. 서장훈이지. 연생이잖아. 연생이잖아. 수업 끝났어. 수업 끝났어. 수업 끝났어. 가자. 수업 끝났어. 아니 근데 허웅이를 왜 고민도 안 하고 왜 서장훈이야? 엄마가 서장훈을 되게 좋아해요. 진짜? 왜 좋대? 형수님 참 감사합니다. 말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그리고 세련되고 멋있잖아. 야 그거는 말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그리고 세련되고 멋있잖아. 야 그거는 아빠에 딱 관대되는 딱 그런 아빠에 딱 관대되는 딱 그런 그거는 허재는 능력도 있고 센스도 없고 아빠 앉아. 나 말 봐. 허재 앉아. 허재 앉아. 허재 앉아. 허재 앉아. 웅이는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빠 뭐 좋은 유전자도 받았고 했는데 내가 예전에 웅이 대학교 다닐 때 한번 내가 우리 학교 가가지고 후배들 본 적 있거든. 근데 아 쟤는 좀 달라 아빠랑. 아빠는 뭐 타고난 사람이면 얘는 정말 열심히 해. 그 선수들 중에 거기 선수가 많은데 내가 볼 때 제일 열심히 하고 감독님도 역시 가장 열심히 하는 선수가 허웅이다. 그래서 나는 허웅이 나중에 프로 가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는 인기 얘기했는데 지금 실력으로 봤을 때 전성기 때 허재와 지금 허웅이 딱 붙는다. 실력으로만 인기 딱, 없지. 그럼 난 허재야. 허재지. 실력은 안 되지. 어? 아 그래? 저 실력은. 웅이도 인정이야? 너 그거 선수들은... 네가 잘한다고 그랬으면 나 나갔다. 아버지가 아들이 그래도 아들이 잘한다라고 얘기해줘야지. 저걸 또 이겨먹으려고 아들한테. 진짜 진짜 허재는 이번에 성구사야. 아들한테도 안 져야 돼. 캐릭터가 살아있어. 아, 이제 요즘도 프로농구를 집에서 봐요. 참 뭐라 그럴까 농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흐뭇한 게 우리 웅이 또 동생 훈이 홈 뛰는 그 홈 경기장에는
팬들이 굉장히 많아. 그 훈이 뛰는 경기장에도 그 이 개인적으로 와서 응원하는 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 참 그래도 우리 이 두 친구들 때문에 조금 그래도 농구가 조금 많이 인기가 아니야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어. 형은 팀이기 때문에 팀을 해본 적이 없잖아. 몇 명 있어? 형은 몇 팀을 해본 적이 있다. 없잖아. 몇 명 있어? 팀보다 위대한 선수가 있다고? 누가? 나랑. 나랑 쟤. 후렌제 후렌제. 나랑 쟤. 이거 쟤 그제 아니야 허재래서. 내가 한 수 있지 지금은. 아니지. 맞지. 난 어제 나가지 못해. 나는 여성 팬들이 좋아하는 거고 나는 남녀노소가 다 좋아했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도 남녀노소 다 좋아. 허재 때 팬들은 되게 절실했잖아. 교통편도 없는데 60km 걸어와서. 오로지 허재만 생각하고 지방에서가 그냥 올라오는 거고 지금은 교통이 좋으니까 웅이 만나러 가는 게 편하지. 허재 때는 절실하다니까. 근데 내가 지금 웅이 팬들을 이렇게 보면 너무 적극적이야. 너무 적극. 그러니까 집에 가면 선물이 진짜 이만큼. 그 혼이나? 혼이는 고기의 3분의 1. 3분의 1. 우리가 이만큼 받으면 후리는 한 요 정도. 야, 그래도 아빠인데 둘 다 이렇게 많이 정확하게. 혼 너무 슬프겠다. 죄송한 거 어려워 정도. 나는 지금 가출이야. 평균 가출이야. 오늘 아들 농사. 아들 농사 있어. 완전 이거 풍년이잖아. 농사 잘 져가지고. 그치. 근데 나 이거 진짜 궁금한 거 있어. 아들 팀이랑 감독으로 있을 때 농구 저 시합했었잖아. 진짜? 사실 내 팀이 이겼으면 좋겠지만 사실 마음은 그지 그지 아들이 잘해서 아들 팀 어때 그거 솔직하게? 아 진짜 그거는 와 세상에 정말 이거는 농구계에 밝혀지지 않은 얘기인데. 이거는 진짜 이거는 큰 아들이 3학년 때 나왔어 얼리로. 이제 보통 이제 팀에서 순위가 있어 이렇게 뭐 1순위 서장훈이 뭐 이렇게 2순위 누구 축이 있는데 4순위 안에 들어갔었어. 허웅이가. 야,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딱 4순위에 걸렸어 내가. 네 번째에 선수 선발을 해야 돼. 그래서 딱 불러야 되잖아 올라가서. 연세대학교 허웅 딱 불러야 되는데 이거 부를 수가 없는 거야. 왜? 감독이. 내가 아니, 감독인데 이제 아들은 부를 수가 없어. 감독이니까. 그래서 순위가 밑으로 밀려버렸어. 그렇지? 한 순위가. 그래서 이제 동부로 가게 된 거야, 그게. 내가 허재 형은 다른 선수를 뽑았어. 다른 선수를 뽑고. 아들 이름 부르기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상대팀이 돼서 만난 거네. 상대팀이 돼서 만났지. 그래서 동부. 그러면 그때 감독으로서 야, 내 아들의 단점은 말이야. 뭐. 아니, 어디서? 팀을 위해서. 근데 이제 사실 게임을 하면서 팀은 우리가 이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팀은 우리 팀이 이고 수비가 잘 막아야 되잖아. 어? 홍이를 근데 이제 잘 막을 때 잘 막을 것 같으면 멤버 체인지 시키 여기서 너무 잘 막으니까 저희가 그러면은 형은 관중석에서 이제 아들 경기를 본 적은 없어? 아, 웅이나 훈이 많이 보지. 부담되겠다는데 아빠가 보고 있으면 걔네들은 조금 부담을 느끼더라고. 왜냐면 내가 농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잘했을 때는 게임 끝나자 5분 간 데 전화가 오고 그러니까 아버지 봤지 이런 식의 전화를 하고 좀 자기나 못했다 그러면 내가 전화해도 안 받고. 올스타전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 예전이랑? 많이 바뀌었지 지금. 싹 다 바뀌었구나 이제. 서부 뭐 동부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요즘은 팬 투표를 해가지고 인기 투표를 해가지고 1, 2위가 팀을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올스타전 때 NBA식으로 우리 팀, 후리 팀. 허훈이 1, 2위야. 1, 2위. 와. 그리고 아빠가 심판을 봤어. 아빠가 심판을. 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가장 공정하겠다. 아빠가 심판이면. 그래서 파울을 다 불러 똑같이 불었어. 얘 세 개, 후리 세 개. 공정하게.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난 부모가 아니라서. 넌 누구 때문에 농구를 잘했니? 일단 아빠 영향도 있는데 어머니가 되게 많이 고생을 했지. 엄마가. 다 엄마야 다 엄마. 그거는 우리 이제 내가 한 번 다 했는데. 어제 앉아봐.
엄마가 막. 일단 엄마 되게 많은 고생을 했어. 아. 진짜 안 보이는 네.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학교 데려다 주고 데리러 오고. 아, 그럼. 아빠는 이제 가끔 전화 와서 뭐 자신 있게 해라. 뭐 이 정도. 아. 그 허재는 티를 내는 성격은 아니야. 아. 표현 얘기해. 근데 아. 나는 방송 몇 번 해봤잖아. 아. 뭐 전화를 한다든지 문자로 표현을 잘 안 해. 항상 어, 관심을 가지고. 그치, 보이지 어. 않는 곳에서. 아빠는 늘 외로운 거야, 어제야. 그치. 그치, 얼마나 애심지 한다고. 다 좋은 건 엄마 닮았다고. 그치, 그치. 외롭지. 외로워, 맞아. 야, 엄마가. 아, 형 잘못 나온 것 같아. 외로워 죽겠어. 엄마가 고생을 많이 했잖아, 사실. 애들 저 둘 다 뒷바라지 하더라고. 야, 그래도 좀 나도 좀 해줘라. 그래.